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 44살, 몸무게가 120kg가 되다 보니, 면접을 보더라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분 재방송에 자주 왔던 분이 요즘에 안 오시네요.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가끔씩 와가지고 약간 좀, 인생에서 뭐 힘든 부분이나 좀, 본인 어떤 신세를 좀 한탄하는 그런 사연을 좀 보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이고, 이분이 키가 기억 안 하나 한 176인가 될 거예요.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120kg. 이 정도면 아마 고도기가 될 겁니다. 많이 나가요. 만약에 근육이 아니라면 뭐 이제 지방만 있다면 지금 이런 더운 날씨에 걸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좀 살집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여름이에요. 겨울은 나아요. 왜냐면 겨울은 따뜻하거든요. 살이 있다 보니까. 근데 여름에는 정말 힘들어. 잠깐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일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메모 가지고 뭐 나쁘게 본다 얘기할 수 있지만 적당히 살집 있는 게 아니라 좀 살이 많이 나가신 분들은 면접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이거 가지고 뭐 사람 외모 가지고 나쁘게 보네 어떻게 사람 껌뭐 거머머 평가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냉정한 게 뭐냐 하면 보통 살쪘다는 거 뭐냐 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 자기 관리. 왜냐 우리가 나이 먹으면 몸매 관리 해줘야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인 게 밤에 잘안 먹어요. 저도 살 뺐단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먹으면 다 살로 가요, 이게. 특히나 아마 저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면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몸에 좋은 건 먹어서 살찐 건 아닐 거.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 이분이 그런 배달 음식이나 기름 끼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 굉장히 많이 먹어요. 몸에 좋은 거안 먹어요. 야식도 많이 먹어. 그래서 아마 살찐 거야. 근데 저 살을 빼지 않으면 나이 먹어 고생합니다. 무조건 고생. 그리고 면접 볼때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봐도 이제 평소에 몸매 관리 같은 거안 하고 이제 평소에 집에서 어떻게 살지 보이는 거야. 이제 잘안 움직이고 뭐 누워 있고 배달 음식 좋아하고 아무래도 자기 관리가 안된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런 사람 일해봤자 잘 못한다 이런 평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당연히 저렇게 살집이 있으면 안 좋은 게 체력적 버티기 힘들어요. 보통 남자는 아시겠지만 나이 먹어서 일자리 구하면 사무직 같은 거못 구하고 대부분 현장 일해야 돼. 현장 일 몸쓰는 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집 있는 분도 몸쓰는 일할 때 완전 쥐약이에요. 쥐약.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일은 대부분 서서 해야 된다며.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도 문제 뭐냐면 하체가 약해요. 하체 근육이 없다 보니까 왜냐면 하중이 많이 실리잖아. 그만큼 모든 체중이 발바닥에 쏠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서서 일을 하면 버티지 못해, 다리가 아파가지고. 관절이 버티지 못해요. 무릎이 아프거든요. 저런 분들 무리해서 일하다 무릎에 물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하면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좀 이제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렇다고 일을 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봐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이 먹고 할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생산직이나 아니면 이제 현장직, 노가다 같은 거 아니면 택배 상하차인데 그런 일을 하기 좀 버거워요, 이게. 일하다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저렇게 살집이 있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살찐 이유가 대부분 이제, 당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단짠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당뇨병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더운 날씨 일하면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힘의 가리 없이 힘이 쫙 빠지면서. 살 빼야 돼, 여러분. 이번에 살 뺄지 안 뺄지 모르겠네, 보니까. 살안 뺐을 것 같아 느낌 드네. 살 빼려면 뺄수 있어요. 근데 빼려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일단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안 돼.
보통 이런 분들은 건강식 먹었는데 살이 이 정도까지 갔다. 그거 아니에요. 이분도 보니까 좀 배달 음식이나 그런 이제 당도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많이 먹는데 많이 안 움직여. 그럼 살 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움직이고 저런 음식 안 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평소도 많이 걷고 움직이고, 저런 음식보다는 이제 단백질 음식 있죠, 뭐. 계란이나, 뭐, 현미밥 또는 이제 보리밥 또는 이제 닭가슴살. 요즘 이런 것도 잘 나오거든요. 요즘 이런 거 랭킹닷컴 같은데 주문하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밥을 좀 적게 먹어야 돼.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허기만 달릴 정도로 먹어야 돼요. 밤에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살 빠집니다. 살 빠져요. 근데 그걸 버티기 힘들죠. 왜냐하면 저런 분들은 식탐이 강하기 때문에 적게 먹으면 당연히 이제 만족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저기에서 살을 못 빼면 이제 나이 먹으면 더 골병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면 점점 더 힘들어요 이게. 얼굴색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살 빼야 돼. 이게 무슨 뭐 위험 목적이나 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서 오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빼야 돼. 건강을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려고 빼는 게 아니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6kg에서 70kg 미만 유지 중입니다. 욕심 같아선 64kg에서 68kg 유지 계획 중입니다. 저는 하루 3만보 미만 걷기, 스쿼트, 푸시업, 어깨 운동 등 꾸준히 하고 있어요. 처음에 힘들지 하다 보면 살 빠지니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은 지겨울 수도 있어서 20분 정도만 합니다. 벌써 운동한 지 4년 조금도 안 됐어요.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운동을 삼가하시고요. 본인의 건강을 지친다고 생각하시면 운동도 즐겁더라고요. 다들 건강을 위해 운동합시다. 화이팅이라고 적으셨는데 나이 먹으면 있잖아요. 살찜이 힘든 게 저도 살 좀 쪘었거든요. 지금 몇 개로 뺐지? 한 13kg 뺀 것 같은데? 13, 14? 네, 올해 좀 많이 뺐어요 제가. 빼서 이제 턱선 살아나는 거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허리가 안 아픈 거야. 보통 나이가 좀 있는 분들, 나이가 있는데 살찐 분들은 허리가 다 아플 거예요. 네, 이게 다 아파요 여러분.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네, 그러니까 허리에 근육은 없고 지방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의자에 기대면 바로 허리 입질이 와요. 찌릿찌릿한 게 와.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살 빼니까. 그리고 저렇게 살찌면요, 아마 화장실 가서도 있잖아요, 배설이 잘 안 될 겁니다. 장단컨대 가스도 많이 찰 거예요. 그리고 피곤할 겁니다. 잠깐 걸어도 피곤하고 계단 걸어도 피곤하고 피곤할 거예요. 무슨 제가 얘기하는 게 헬스하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간단한 있잖아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무슨 뭐 몸짱 되려고 몸매 어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운동을 안 아프려고. 확실히 운동하고 안 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면역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감기 같은 것도 운동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고 다친 것도 차이가 있어. 운동하신 분들 그래도 빨리 좀 아물고 해요. 회복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운동하면 잠도 잘 와요. 잠도. 잠도 잘 옵니다. 왜냐? 급하고 피곤하니까 잠이 금방 들어요. 나이 먹으면 불면증 시달린 분들 많잖아요. 잠이 안 오는 분들. 그런 분들 운동하시면 좋아요. 운동하면. 운동하면 샤워하고 나면 몸이 노곤해져가지고 바로 잠 옵니다. 푹 자요. 물론 나이 먹어 살 뺀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닌데 해야 돼 이게. 지금 혼자 사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혼자서 아프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병원 데려가나요?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계속 아픈데. 그리고 사회라는 게 뭔가 살쪄 보이면 좋게 안 봅니다. 안 보여요.
뭔가 게을러 보이고 나태해 보이고 그리고 약해 보이고. 근데 실제로도 그렇잖아. 실제로도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 별로 없거든, 이게.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그래도 좀 현업에 종사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 가벼운 유산소나 이제 등산이나 이제 조깅 같은 거 하셔야 돼. 걷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시드업, 푸시업. 그러니까 무슨 뭐 헬스 기구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할수 있잖아, 공짜로. 돈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푸시업 하고 어깨 운동하고 스쿼트 하고 걷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그것만 해도 몸이 유지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저 배식 20kg 나간 저분도 혼자 살거든요. 혼자 살면 누가 돌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프면 무조건 손해예요, 손해. 안 아파야 뭐 일도 계속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저렇게 살찐 분들 나이 좀 있으면 어딘가 몸 상태가 다안 좋더라고요, 건강검진 하면. 여러 가지 병을 다 달고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 상태에서 살안 빼면요,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때 가선 답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애가 좀 비만이다, 내가 몸무게가 세 자릿수 넘어간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핑계 대지 마시고요, 살 빼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집안 사람도 원래 살찌는 체질이다, 이때까지 난살 빼본 적 없다, 그 핑계입니다. 나이 먹어서 나중에 고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파서 못 일어나고 싶어? 그러려면 그러든가. 어쨌건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어서 아프면 서러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